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하이디 베이커의 입신 기적 간증입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금발의 백인 여성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지성이고 매우 바쁜 기독교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내가 모잠비크로 가면 내가 수천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모잠비크로 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더미 위에서 고아원을 세워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오병이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47명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통해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회교국 12개 나라가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초창기 사역 때 일어난 입신과 기적 간증입니다. 한 번은 하이디가 회교국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250명의 참석이 있었는데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설교 도중 입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한 창고에 갔습니다. 천국에는 무기고 보물 창고 등 여러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는 사람의 각종 장기와 신체의 각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리도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하이디는 집회에 참석한 소녀 중 무릎 밑으로 다리가 없는 소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두 다리를 집어들고 땅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올 때 다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하이디는 그저 강단에 엎드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20에서 25분간 있던 하이디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국의 창고에서 가져온 다리를 들고 다리가 없는 그 소녀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그 다리를 소녀의 다리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그 소녀의 다리가 자라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날 집회에 몇 명이나 모였을 것 같습니까? 수천의 무슬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이디 베이커의 입신 기적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